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인사말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테스트 중입니다. 항상 들어올 때마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매번 조금씩 조금씩 설정을 바꾸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방송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방송을 틀고 나서 잠깐 동안은 네,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그나마 땡기는 데까지 땡겼으니까 소리를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게임 소리를 좀 줄여놨으니까.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네, 판 소군단 3주차가 시작을 했습니다. 좀 전까지 따라당기던 네, 정령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요. 평소에 제가 이걸 많이 보던 거는 목요일날이었는데 이번에 이벤트 주기나 현재 침공 주기 변경 뭐 아직 소문만 확인한 거라서 저도 100%라고 말은 못 드리겠지만 이것들이 다 지금 수요일날 열리고 있어요. 수요일이면 북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전날이거든요. 제작을 하는 건 그 지금 퀘스트를 주는 녀석이 좀 전까지 따라댕기다가 사라져서 찾지를 못해서 제작을 하니까 예 역시 접속하니까 퀘스트를 주네요. 예, 달라란으로 가서 예. 달라란으로 가서 퀘스트를 진행하라는 거고요. 현재 달라란은 카라잔 위에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 이름이 예, 저승바람 국이고요. 위치는 스톰이드랑 대단히 가깝습니다. 예, 얼라이언스야 뭐 스톰이드로 가면 된다지만 호드분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하겠네요. 뭐 가던 예, 가시덤불 쪽에서 가는 방법이 있긴 할 건데 가시덤불에서 가자니 사실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서 네, 일단은 얼라이언스는 이렇게 현재 스톰이드 포탈이 있으니까 뭐 바로 가면 되는데 가덤 쪽 포탈은 없어서 가덤 쪽 포탈이 없어서 호드분들은 좀 귀찮긴 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 군단이 열리면 달라란은 현재 군단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더욱이 달라란으로 귀환하는 무언가 물품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가시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침공이 이쪽에만 세 군데가 있을 리가 없죠. 예, 한 번에 여섯 군데 다 열렸네요. 이번 주 침공 정보는 제가 지인한테 들은 걸로는
1시간에 한 번이라고 그랬는데 남은 시간이 2시간 적혀있는 거 보면 시간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2시간에 한 번씩 리셋을 하는 걸로. 이 리셋 기준은 4단계를 클리어 했을 때 기준입니다. 대신에 여섯 군데를 다 열었네요. 업적 하시는 분들, 이건 업적은 아니라 위협이긴 하지만 위협을 여섯 군데 클리어하는 게 위협이니까, 뭐 중간에 뭐 어디가 좀 멀어서 귀찮았다 하시는 분들도 돌아다니면 금방금방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지금 위협을 노리시는 분들은 좀 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날짜 24일, 앞으로 약 한 일주일 남았네요.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면 정말로 일주일 남습니다. 와우가 뭐 어제자 이야기이긴 하지만 9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무료를 준다고 하네요. 그 전에 막 열흘씩 주고 보름씩 주고 하던 거에 비해서는 대단히 적게 주지만 그래도 주는 게 어딨냐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즈샤라 호드신 분들한테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대결은 어떻게 하려고 3일씩이나 주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홈에서 나온 얘기 기준으로는 기존에 계정이 들어가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뭐 들어가 있는 계정 일수만큼 그러니까 한 3일 요 무료 기간은 지금 말을 조금 실수했네요. 들어가 있는 일수가 아니라 이번에 무료 기간 주는 것만큼 3일만큼은 늘려준다니까 뭐 아주 뭐 기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서버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몇몇 꽤 매우 큰 서버에 계시는 분들은 고생을 좀 하실 겁니다. 로그인 하실 때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서버를 좀 메이저한 서버로 옮길까 생각하는 중이라서 이번에 바뀌고 나면 얼마만큼 사람들이 늘어날지 전혀 모르겠네요. 뭔가 불안정한 변형체라는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사전에 정보를 듣고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될 대로 돼보자 하고 게임하는 중이라서 저도 사실 이걸 하면서 조금 헤맬 수 있으니까 뭐 인간 뭐 방송 켜놓고 뭐하냐라고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 방송 내가 잘하니까 내 잘하는 걸 보고서 뭐 따라해라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못해도 와우는 할 수 있다. 와우는 피지컬 게임이 아니라 세팅의 문제고 약간의 아이템 먹는 운적인 문제와 결국 공대 내에 얼마만큼 좋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저는 최소한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구멍이더라 소리 안 나는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단지 그냥 집에서 웃자고 게임하는 거니까 아주 뭐 심하게 게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마음이 좀 상하니까 적당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로디라는 사람이 나온다는데 전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칼렉은 칼렉코스겠죠? 칼렉도 누군지 모르겠네요. 엔자이런 루이버 이 사람도 참 많이 보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알로디라는 사람은 지금 보안이 유령인 것 같네요. 바르구스? 바르구스도 용족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와우 스토리가 은근히
옛날 이야기들에 뭐 게임 안에서 이게 없는 것들도 다 어떻게든 설정을 만들어서 내는 중이라서 이걸 뭐다 알자고 하자니 책을 봐야겠고 그러자니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이게 좀 어려워요. 어쨌거나 처음에 부서진 섬에 가서 호드한테 뒤통수를 거하게 쳐맞은 얼라이언스와 그거를 무릅쓰고라도 어떻게든 불타는 군단을 막아보자고 달라란도 이동시키고 호드 쪽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던 2주차. 현재 3주차에 돼서 얘기해보니까 뭐 어떻게든 군단을 막기 위한 무언가 아이템을 좀 찾는 것 같네요. 뭐 부서진 창조의 근원이라는 템이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대사를 읽어보면. 그리고 도시를 움직이는 주문은 버겁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또다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엔자이런드, 칼렌, 가르고스, 모데라. 얼라이언스의 유명한 제나 프라우드모어는 예, 지난주에 그 키린토랑 대판 싸우고 나더니 집에 갔나봐요. 없네요. 나름 이제 제기나도 궁주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관 내에 몇 없는 대마법사 중에 하나일 건데 카드가의 마력을 따라올 사람이 있겠냐면서도 도시를 보호하고 적의 침공을 막아야 될 지점 확인하라. 이걸로 끝인가요? 퀘스트가? 이거 아저씨 이렇게 보기에는 전복자 부르라는 게 달라라는 뜻이네요. 풀쯤은 잠복인 줄 알았는데 잠복이 아니네요. 아파요. 피가 많이 달았네요. 하지만 죽음 쓸수 있는 구간까지만 오면 해볼만 해줍니다. 역시 사제는 딜할때 죽음 쓸수 있는 구간이 빨리 와야 사람 몇 명이 치고 있죠? 그럴 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제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예, 체력이 너무 약해요. 맞았을 때 통칭 흰거라고 불리우는 전장의 말 그대로 밥이었죠. 예, 이 피해진 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침공 이벤트에서도 벌어집니다. 저런 거 가지고 그냥 유리판에 딱 붙어 있으면 유리판이 참 고마워할 거예요. 유리판 애들 키가 좀잘 차겠죠? 이동된 달라란이 몇몇 개좀 지도가 좀 변한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 청소도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찾는 이유는 누스랜드 달라란 같은 경우엔 누스랜드 달라란 같은 경우에 아니 업적이 있어요. 저책몇 권을 찾아서 읽으세요 하는 그몇권 찾아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저기서 나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위치를 대충이나마 기억을 해놔야 틈틈이 가갖고 있나 없나 둘러보다 보면 찾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갈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려고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예, 안 보이네요. 좀 슬프긴 한데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위상이 또 갈렸나요? 이쪽에 목도 안 나와 있는 거 보면 카라잔 관련한 위상은 조금 가라앉나 보네요. 제가 요즘에 카라잔의 애완동물 문제 때문에 마켓몬이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를 가끔씩 놀러를 왔는데 근데 일단은
의상을 이번 그 소군단 이벤트용 의상으로 싹 바꿔놔버려가지고, 저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게, 그때까지는 퀘스트창에 또 퀘스트 하나를 놔둬야겠네요. 예,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예, 와요일이 내일이죠. 예, 와우 하시는 분들이 항상 기다리는 와요일은 내일이지만, 예, 뭐, 방송 킨 지가 십몇 분밖에 안 되고 그냥 끄긴 좀 애매해서,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현재는 군단이 침공 중입니다. 저 군단 침공이 왜 굳이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로 중요하냐라고 하신다면, 예, 부캐 키우는 시즌으로는 이거만큼 좋지 않아요. 지금 제가 지금 80렙짜리 80렙짜리 부캐를 키우고 있는데, 예, 이거는 뭐 힐러긴 해서 뭐 던전을 가면 되긴 하는데, 딜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던전 잡히는데 1시간씩 걸리고 그랬다면서요. 저는 뭐 힐러, 탱커류 클래스밖에 안 키워갖고 잘 모르겠지만, 뭐 어찌되었건 그래서 던전 잡기 힘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제 지인이 지난번 버그 있을 때 기준으로 하루 종일 돌려서 한 캐릭 만 렙을 찍었다 그랬고요. 1렙부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2렙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딜을 잘 못하는데도, 예, 그런데도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 때렸을 때 데미지가 뭐 경험치에 뭐 조금씩 플러스가 된다는데, 저는 사실 그 버프가 하나도 없거든요. 뭐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버프를 받고 돌아야 된다는데, 저는 버프가 없어요. 버프가 없는데도 그럭저럭 랩업을 하더라고요. 특히 어떻게 일단 던전 Q 돌려놓고 여기 돌리고 있으면 랩업이 대단히 빠릅니다. 물론 초보자한테는 권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애들을 잡는 게 뭐 잡았을 때 뭐 딱히 뭐 나한테 뭐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만렙 같은 경우에 화폐를 모아서 템을 산다지만, 근데 네, 제가 저랩 기준으로 예, 기존에 하던 분들 말고 신규 유저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예, 이 랩업 방식은 재미는 없어요. 단지 랩업을 정말 빨리 하게 해주더라고요. 제 지난번에 한번 지인이 하는 것들을 보고 저도 한번 돌려봤지만, 예, 탱커 클래스나 힐러 클래스가 아니신 경우에는, 아이쿠, 뭘 먹었다고 분산을 썼는데도 쟤는 절대로 오네요. 아, 바람. 통상적으로 제가 키웠을 때는 탱이나 힐 클래스 아니면 사실 던전 랩업은 못 건너가고, 던전 랩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속도가 상당히 느리긴 하거든요. 저는 뭐 대부분을 탱힐로 랩업을 해서 뭐 크게 와닿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일단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랩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시즌, 예, 대단히 신기한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었던 거 기준으로는. 지금까지는 만렙한테 무언가 이벤트 아이템을 많이 주고, 다음 군단 때 나오는 지역별 스케일링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나왔었던 침공 버프의 오버파워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번에 판별이 났으니까 지금 현재 군단 뭐 거의 빠지긴 하겠죠. 라이브 베타도 많이 돌려서 뭐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사람들이 부서진 섬에 짱 박혀서 나오질 않아갖고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이런 본섬에서 돌려보면서 이런 쪼렙한테 스케일링 템을 줬다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뭐 같은 여러가지 테스트 데이터를 뽑아낸 것 같아서, 사실 불자 입장에선 많이 성공을 했을 거예요. 쪼렙을 키운다고 해서 뭐 불자의 수입구조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서 돈 모아서 잠깐만, 파멸수호병이 하나 늘었네요. 악마수호병 잡는 퀘스트에.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다 만렙을 달면 그 캐릭이 군단한테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정액권을 지를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혹자들이 가끔 실수하는 문제가 토큰 사서 게임하는데 뭔 불자 매출에 도움되냐 그러는데, 그 토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누군가가 돈을 낸 거고 전 그걸 현질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어찌되었건 불자가 여기서 상당히 많은 양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랩업용으로 돌리시는 분들은 1, 2단계 혹은 1, 2-3단계만 돌리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전 이거 그냥 놀자고 돌리는 거라서 그냥 4단계까지 달립니다. 단점이라면 4단계를 돌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방금 전에 좀 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이 4단계가 랩업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4단계를 하고 나면 그 이 지역에서는 다시 퀘스트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1, 2, 3단계만 하고 대접속을 한다든지 지역 이동을 잠깐 했다 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퀘스트를 리셋시켜버립니다. 진행 단계를. 그렇게 돌았을 때 시나리오 진행 경험치는 없는데, 아이들을 그러니까 몹을 잡아서 나오는 경험치가 꽤 쏠쏠하게 나오는 관계로 랩업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얘기드리지만 저는 여기 놀러도 온 거고, 얘네를 잡아서 랩업할 것도 없는 만렙 캐릭이라 전 그냥 잡고 이 지역의 군단 침공을 끝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무언가 뭐 만료하면 뭐 주민실이 막힌다 뭐 등등하는 버프가 들어오는데, 그런 관계없이 예, 쪽수로 때려잡으면 못 잡을 뭐 별로 없다는 와우계의 명언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즈사라 쪽에서 호드 그 곰 유저분 한 분이 오셔서 매우 큰 난장판 작업을 하셨다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전장을 좀 뛰는 편인데, 전장 기준으로는 사실 뭐 곰이고 뭐고 없이 그냥 때려잡으면 잡혔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만렙이 꽤 있었는데도 그 전반적으로 시청민들과 좀 많이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뭐 전장을 한 번쯤은 더 가서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GND랑 얘기하다 보니까 현재 그 특성들에 대해서 연구는 아직 좀 덜 돼 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몇몇 클래스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좋아하는 수도라든지 수도 특히 양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엑셀로 데이터 분석해갖고 적어놓으신 분도 계신데,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아니 뭐 그걸 포함해서라도 사실 뭐 아직 군단에 대해서 데이터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잘 뽑힌다라는 얘기는 사실 만렙을 달았을 때 이 스킬에 스킬 개수를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얘기가 아직 확정이 안 난 상태라서, 그래서 뭐 지금 연구한 거는 이렇지만 이게 만렙이 됐을 때도 과연 그러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또랩술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술사를 제외한 힐러들은 제 지인들 중에 좀 있는데, 그 지인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힐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소 땡땡 붙은 확장팩 전 시즌 치고는 힐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근데 사실 저는 사진 저 하나뿐이라 사진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많이 가는데 사진은 나아졌거든요. 오히려 기라기가 좀 나아져서 저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버프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애들이 많이 너프가 된 건지 아니면 스킬에 들어가는 통칭 얘기하는 개수라고 하죠. 주문력 같은 게 붙었을 때 그거에 뭐 비율을 얼마나 받을 거냐 라는 걸 엄청나게 조금 준 상태라 지금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아이쿠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이 괜찮은데 이걸 개수 받는 상황이 됐을 때 개수를 적게 받아서 뭐 성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없진 않았고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봤던 뒤통수에 맞았다고 할 만한 블리자드한테 그렇게 좀 맞은 기억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군단에서도 이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거냐라는 거는 좀 완전 별개 문제라서 만약에 군단에서 백신랩이 돼서도 이 정도 위력을 발휘한다? 그럼 전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군단에서 이 정도 위력이면 진짜 거의 한 200% 확신하건데 사제는 1티어 힐러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너무 좋아요. 다른 힐러에 비해서 지금까지의 힐러들 중에서는 안 좋은 편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확장팩 별로 봤을 때 뭐 예전에 치마가 쿨이 없던 미친 사제 시즌이나 아니면 뭐 뭐가 있을까 급성이 쿨이 없던 그때 시즌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치마 사제도 쿨이 없던 때라는 사실 좀 밀리긴 했지만 그런 일단 뭐 연치만 죽어라고 날려댔던 술사의 전성 시대 일단 뭐 그 전으로 넘어가면 그냥 뭐 크리율 일정 퍼센트 이상만 채우고 쿨만 제대로 돌릴 줄 아는 손가락만 있으면 어떻게든 돌릴 수 있었던 신성기사의 시대 뭐 그런 것들 다 따져서 얘기했을 때 뭐 지금의 사제가 좋다 그건 아니지만 근데 이번 군단 넘어가는 기준으로 군단 힐러 중에 누가 제일 괜찮냐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백랩 기준, 소군단 기준으로 사제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정말 몇 분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제를 버프를 해줘야 된다라는 징징이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사실 뭐 사제도 있고 수도도 있고 술사 드루 기사 같은 경우는 뭐 지인들이 하는데 아 기사는 없어요. 기사는 힐 기사가 없어서 저도 한번 굴려봐야 되는데 근데 그 기준으로 제가 지금 다른 애들 굴러가는 것들이나 힐 사이클 굴리는 것들이나 뭐 힐을 했을 때 올라가는 양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했을 때 예, 지금의 힐러의 원티어는 사제가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백신랩까지 유지가 되면 뭐 저는 좋아하겠지만 근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다양성이라는 게 없기도 하고 신사 같은 경우야 그나마 전투지속력이 나오는 편이죠. 지금 현재 15렙 특성이 마나 채우는 특성이 있는 몇 안 되는 클래스예요. 제가 알기로 전반적으로 전투 중 마나젠으로 불리었었던 옛날부터 힐러의 마나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온 건 블리자드가 참 주구장창 했었고 그것 때문에 매번 확장팩이 열릴 때마다 첫 주차 레이드를 가는 힐러들은 일을 악물고 힐을 하고 마나 물약을 주구장창 싸갖고 들어가서 주구장창 먹어도 누군가는 바닥을 밟아서 또 속으로는 욕을 좀 했던 그런 힐러들의 경험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마나 회복량 자체를 좀 많이 줄인 듯한 기분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느끼냐면 앱이 너무 안 차요. 아, 사제는 좀 찹니다. 사제는 그나마 좀 차는데 사제를 제외한 드로우라든지 술사, 예, 그동안 전통적으로 전투 지속력 얘기 나왔을 때 원탑으로 불리던 드루가 지금 MP가 좀 많이 줄고 있고요. 술사도 이번에 물보를 뺐죠. 물보를 빼고 대신에 뭐 크리 터졌을 때 돌아오는 특성이 아니구나. 그거 전문화를 넣어주긴 했는데 그거 원래 있던 거고요. 그래서 물보에서 원래 차던 양에서 그 정도가 좀 줄어서 전반적으로 예, 힐러 1키우는 예, 전투 시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고 들어오는 데미지 양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사제가 아마 예, 메인, 그러니까 뭐 탱 힐러 메인이라기보다 예, MP량이나 그런 걸로는 제일 무난하게 데려가기 좋은 힐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제가 사제라고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 맞고요. 아니라고는 말 못해요. 그래서 제 취직자리, 군대 취직자리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제 사심이 많이 담겨있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걸 감안하고라도 지금 이대로 갔을 때 기준으로 저는 베타를 제대로 돌려보진 않아서 이게 100% 좋다 안 좋다를 말하긴 힘들지만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예, 사제가 대단히 좋은 힐러 흔하게 사람들이 티어를 나누는 거 기준으로 하면 예, 1티어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사가 1티어 소리 듣고 있지만 예, 지난번 판다리아 때 그렇게 갓갓 소리 듣던 예, 수호 방패를 완전 멍멍이처럼 너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분단 때 드레노의 전쟁군주에서 돌려봤더니 이건 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이번에 다시 줬던 고감이 다시 또 갓소리를 듣고 있죠. 심지어 세팅이 좀 된 전사의 기준으로 예, 힐량 쫄에서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그거 따라갈 수 있는 힐러가 없어요. 물론 이건 힐량이 아니라 흡수량 기준이지만 예, 불자가 그동안 매번 듣는 얘기가 그 최소한 얘들이 뭐 수치 조절 같은 걸 좀 잘한다 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근데 전 이번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크게 욕을 먹어놓고 이번에 다시 그거를 너프했다가 돌려놓는 거 보면 예, 이 녀석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뭐 이게 좀 괜찮다 저게 좀 괜찮다라는 얘기가 예전보다 사람이 줄었든 아니면 뭐 이 와우2를 준비를 하든 뭐 그런 문제로 조금 변한 게 아닌가 라는 제 개인적인 예, 판단이 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와우2를 좀 해서 그동안 뭐 좀 골드를 모은 사람들한테 좀 그런 인플레이션 조장 뭐 같은 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일단 뭐 좀 신규 유저를 아예 새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 뭐 확장팩이 나오면 어차피 만렙 달고 시작인 게임이라 초보나 기존에 하던 사람이나 다 똑같아지는 와우긴 한데 사실 와우 안 하던 사람한테는 와우 한번 해볼래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뭐 다 해먹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좀 싹 갈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일단 뭐 그래픽도 좀 아예 좀 리뉴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뭐 그렇다고 흔히들 생각하는 예쁜 그래픽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좀 지겹긴 하거든요 이 그래픽이. 뭐 애드온이나 그런 것들 쓰는 것들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한국산 게임들보다는 잘 만든 건 사실이고, 그리고 뭐 매번 레이저가 나올 때마다 뭐 재탕이네 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매번 바뀌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으려고 노력은 해요. 뭐 골수 와우저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또 무언가 꼼수를 찾고 뭐 다른 공략 방법을 찾고 해서 사실 잘 안 느껴져서 그렇지, 매번 확장팩들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느껴지는 건 확실히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라. 일단 뭐 이펙트가 좀 비슷비슷하긴 하고 뭐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만, 그래도 무언가 바뀌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모습이, 저는 사실 그냥 막 만드는 게임들에 비해, 어우 역시나 한방 50만 데미지 왜 절 때리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익숙하고, 사실 그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와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기에는 똑같은 게임이라 사실 좀 많이 아쉽죠. 저는 사람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와우저들이 그나마 제가 제일 꾸준하게 하는 게임 중에 하나라서. 근데 뭐 어찌되었건 이번에 군단이 나오고 있고요, 일주일 뒤에 나올 거고요. 만약 신규 유저가 있으시다면 지금 들어오셔서 랩업, 좀 애매하긴 하네요. 말 그대로 초짜 유저한테 열흘 만에 만렙 찍는 건 좀 느리긴 할 거니까. 근데 어찌되었건 군단이 열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열리고 나서 약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는 레이드를 안 열 거고, 그동안에 만렙을 찍고 뭐 어떻게든 헤딩팟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저 와우 초보라서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면 와우저들은 의외로 아주 뭐 고스펙 팟, 난 뭐 공략 위주의 팟이 아닌 이상 뭐 공략을 어떻게든 하는 게 다들 목적이긴 한데, 뭐 이 팟은 되게 힘들게 하드하게 갈 겁니다 라고 하는 팟이 아닌 이상에는 다 알려주더라고요. 뭐 저도 중간중간에 잠깐 접었다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접었다 들어와서 와서 잠깐 쉬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공대장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친절을 하셔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물론 뭐 거기서 완장 찾다고 뭐 완장질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대체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가 하기에 괜찮은 게임, 더더욱이 뭐 강화할 것도 없고 뭐 확률 게임이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템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사실 확률이니까. 근데 그 정도쯤 확률도 없으면 사실 재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뭐 전쟁별임은 뭐 티탄별임 해갖고 확률 놀이를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갖고 조금 디아블로 시스템이 좀 많이 도입이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저는 추천합니다. 지금의 와우 바뀌는 것들 저는 되게 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사실 와우 초보자들한테는 들어오기 딱 좋은 시즌이라고 와우 방송 켜놓고 얘기하고 있으면 사실 별 의미 없죠. 어차피 와우자들은 이미 하고 있을 건데, 이미 와우자들은 하고 있을 게임인데 누군가가 저 탑 위에다가 뭔가를 하고 있었나 보네요. 바닥 조심. 어찌되었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참 재밌는 게임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사실 아재들이 뭐
이러이러해서 뭐 어쩌네 어쩌네 하지만 완전히 뭐 신화 등급 하이 스펙을 요구하고 뭐 아주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팟이 아닌 이상해요. 근데 그런 팟 아닌 이상은 뭐 어떻게든 잡긴 잡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너한테 뭐 이 정도의 스펙을 원하고 나는 이 정도가 네가 뭘 해줬으면 좋겠고 하는 팟은 거의 없어요. 못한다 그러면 팟은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시키고요. 바닥 조심. 저는 사실 와우에 그런 분위기가 좋아요. 전장 갔을 때 급장 하나 안 쓰는 사람도 보고 뭐 같은 매우 좀 슬픈 그런 것들 안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간에 막 싸움 채팅으로 싸움 박질하고 뭐 같은 게 좀 적은 게임이니까요. 물론 뭐 저도 전장 가서 제 입성으로 아 전장식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와우는 사실 그렇게 싸우면 저 게임 바깥에 모니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아재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 되나 보니까 그래서 채팅 예절이 대놓고 얘기해서 저는 아즈호드가 아닌 이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즈호드는 좀 많이 심각하게 더럽더라고요. 우드만 아니면 사실 뭐 그럭저럭 정상적인 국내 대한민국 성인이다 라고 하면 그 정도쯤만 되면 사실 뭐 그럭저럭 채팅이 뭐 아주 더러운 경우 잘 안 보고요. 패드립이나 그런 것도 거의 안 보이는 뭐 클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3 2 1 바닥 조심. 그울림이라는 게 날라온다 그랬던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얼마 전까지 롤 하다가 채팅 더러운 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짜증이 났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롤은 좀 심각했고 와우라고 그렇게 뭐 아주 뭐 클린한 유저들만 삽니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좀 덜하다는 거고요. 해볼만 하다는 거고 그래서 어찌되었건 여기가 클리어가 되는데 대략 한 50분 정도가 걸렸네요. 아이쿠. 네, 저렇게 뭐 피하세요 얘기 나오면 피하는 게 기본인데 날라오는 모양이 안 보인다고 자신만하게 하고 있다가 죽네요. 뭐 어찌되었건 저는 그런 생각해요. 네, 초보들한테 지금 권할 만한 게임으로 나쁘지 않다. 사실 한 달에 지금 가격이 2만원 조금 안 되던가요? 그 정도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사실 뭐 이 게임에 뭐 정액을 내고 난 이후로 제가 여기다 추가로 뭐 지불해야 되는 게 당연히 없고요. 현질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 게임은 내가 뭐 펫을 더 사겠다 아니면 탈 것을 더 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정액비만 내면 돼요. 뭐 골팟이 있어서 뭐 현질을 좀 유도를 하네 뭐하네 하는데 근데 사실 골팟은 선택이거든요?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가서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팟이 물론 적기는 합니다. 골팟 이외의 팟이 적긴 한데 그렇다고 뭐 주사위 팟 개인 팟만 만드시는 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그분들 예,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친출을 해놔도 될까요? 제가 개인 룻 팟을 되게 좋아하는데 별로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 뭐 아주 뭐 배틀넷 실명 아이디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캐릭 친출 정도는 받아주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개인 룻 팟 실력 괜찮은 사람 찾기도 힘들어갖고 최소한 기본 정도만 해주시면 오히려 귓말 먼저 온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번 드래노 때는 아니고요.
드레노어는 저도 그냥 거의 공차 정도 수준으로만 돌아서. 어찌되었건, 예, 이번 3주차 이벤트로 달나라니 현재 군단이 침공되는 부서진 섬으로 이동될 거다라는 떡밥을 보셨고요. 그리고 제이나는 확실히 겁나게 삐진 게 확실하다는 게, 예, 이번에 예, 그 카라 아니 그 카드가를 비롯한 대마법사들이 단체로 예, 달라란을 저쪽 부서진 섬 쪽으로 옮기는 마법을 쓰는데 참여하는 걸 보면 제이나는 좀 많이 예, 호드를 많이 싫어해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판다리아 때였죠? 자기네 프라우드머, 네, 테라모어 쪽에 만화폭탄 펑 터지고 나서, 네, 만화폭탄이 그렇게 빵 터지고 나서 아주 호드를 미친 듯이 싫어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나마 어떻게든 친하게 지내보자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역시나 뒤통수는 치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죠. 물론 이번에 바리안도 지금까지 보여진 트레일러나 이벤트 영상 기준으로는 뒤통수를 거하게 쳐맞아서, 네, 지금 생각할,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사자의 안식처는 바리안린 안식처인 듯한데, 어, 따로 여기에, 네, 바리안린이 맞네요. 근데 어차피 이 관 안쪽은 비어있을 겁니다. 예, 영상 기준으로는 터져 죽었죠. 예, 바리안 링구왕도 결국 실바나스한테 뒤통수 맞은 것처럼 해서 죽었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나오는 군단에 대한, 네, 점차적으로 군단들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뭐 얼라이언스 쪽에서 호소 쪽에서 어떻게 막을 거냐, 이렇게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네, 지금까지 했었던 소 땡땡 기준으로는, 예, 스토리텔링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가워요. 스토리라인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이런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구나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예, 그건 그렇고, 예, 3주차 이벤트가 달라란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갖고 뭐 좀 할 게 있나 싶어갖고 들어와서 방송도 켰는데, 예, 생각보다 하는 게 없네요. 그냥 가서 말 걸었더니 뭐 우리가 이제 군단의 침공에 맞서서 이 달라란을 부서진 섬으로 이동할 거야 라는 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할 게 없어갖고 군단 침공도 한번 갔는데, 뭐 바뀐 거는, 예, 시간은 지난주와 똑같이 2시간에 한 번이고 대신에 열려있는 건 6군데가 다 열려있습니다. 예, 랩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동시켜줄 사람만 있으면 지금 최적의 랩업신인 것 같아요. 저거 한 군데만 제대로 다 막으면 랩업 하나씩 하더라고요. 어, 물론, 예, 초짜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기준으로는 아즈사라 호드나 하이살 올라 쪽에 가셔서 뭐 MVP 길드 같은 좀 규모 있는 곳에 가시면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케어를 얼마나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초보자 지원은 좀 해드릴 겁니다. 그나마 좀 밖에 보이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뭐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게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땐. 예,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요. 어, 지난주보다는 좀 잡음이 좀 줄었길 빌고요. 저도 지금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지직하는 잡음이 좀 들려서 증폭을 좀 조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마이크를 바꿔야 될지는 아직 좀 고민 중입니다.
뭐 어찌되었건 제 나름대로는 지금 계속해서 좀 더 화질도 나아졌으면 좋겠고, 근데 뭐 화질은 제가 알기로 이거 지금 1080으로 나가고 있을 거니까 화질은 문제가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사운드에 지지직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좀 고민 중이긴 하지만, 뭐 그거는 이번 주 내에 좀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어찌되었건 제가 들어왔던 이유였던 소금단 이벤트 3주차 달나라나 이동 같은 경우엔 생각보다 볼 건 없었다. 단지 이야기의 전달적인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됐다. 군단이 쳐들어온다는 게 확실하게 좀 다가오더라. 그래서 이동을 하더라. 그리고 제이나가 호드한테 좀 많이 화가 났더라. 정도만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거 이후로 제가 얘기했던 거진다 그냥. 뭐 지금 뭐 소군단이긴 한데 실제로 군단이 나왔을 때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같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내일 화요일이 되면 제 지인들을 어떻게든 소집을 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될 마지막이 될 신화던전의 파밍을 다시 한번 더 도전을 해보고, 계기정신과 나오길 또 빌어보는 컨텐츠를 해보고 싶지만 그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지인들의 일정이나 뭐 제 몸 상태나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서 뭐 100%라고 말 못 드리겠지만, 뭐 그게 안 된다면 뭐 전장이라도 좀 뛰는 걸 좀 해보고 싶기는 해요. 전 전장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클래스가 통칭 전장에서 얘기하는 흰 거고요. 그 제 반응 속도나 실력이 매우 안 좋은 편이라서, 그래서 사실 눈썹 경기라고 할 만한 경기를 보여드릴 것 같아서 전장을 잘 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일단은 뭐 방송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어떻게든 피드백 한두 분이라도 주고 그거를 받아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예, 추가로 더 방송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늘은 방송을 끝낼 거고요. 늦어도 이번 주말 전에는 뭐 군단 와켓몬 관련한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와켓몬이 아니더라도 전장이나 뭐 막바지 신던 얘기를 한 번쯤 더 하면 군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말 전에 한 번쯤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기회가 닿는다면 예, 다시 뵀으면 좋겠네요. 뭐 제가 진행 실력도 별로 없고 말 주변도 별로 없어서 재미도 없는 방송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정말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